안녕하세요. 생활 북한 생활 한국의 유하선입니다. 오늘은 제 3회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은요. 남한과 북한의 세안법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화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남한에서나 북한에서나 다 같은 것 같고요. 저는 북한에서 화장을 하고 나서 세안할 때마다 그 비누를 사용하곤 했어요. 그래서 되게 간편해요. 북한에서는 화장을 하든 안 하든 세수는 화장을 지운다는 목적이라기보다도 얼굴에 묻은 고문때를 벗겨내는 게 세수예요. 북한에서 세수 개념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수 수건, 세수 비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북한에서는. 네. 먼저 북한에서는 너무 간단해가지고요. 제가 북한의 세안법은 나중에 마지막에 하고요. 먼저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게 된 꼼꼼한 그리고 확실한 세안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준비물이 좀 많더라고요. 세안을 비누와 물로만 하다가 이렇게 많은 그 화장품들을 가지고 세안을 해야 되는 게 스트레스였거든요. 정말 이거는 클렌징 폼이고요. 이거는 클렌징 오일, 이거는 클렌징 크림이에요. 그리고 세안을 마치고 쓰는 그 각질 제거제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안할 때 얼굴에 손을 대고 이렇게 문지르기보다도 이 해면을 이용해서 문지르면 얼굴에 그 노폐물들이 더 꼼꼼히 잘 닦여진다고 해서 꼭 이런 해면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 1,0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는데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합니다. 화장솜이 필요한데요. 화장솜에 클렌징 오일을 바르고 듬뿍 묻혀가지고 얼굴에 화장을 지워줍니다. 그래서 이때 포인트는요. 먼저 색조 화장은 남기고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힘들어요. 그쵸. 맞아요. 지우는 게 이게 안 지우고 잘 때도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와서 화장 지우는 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가끔씩 피곤하고 하면 그냥 잤거든요. 근데 여드름이 올라오더라고요. 뒤집어져요, 예, 그리고 이 화장솜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북한에서처럼 비누로 세안을 했더니 얼굴에 여드름이 한 개가 아니에요. 한 20개, 30개씩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세안의 중요성을 알고 정말 꼼꼼히 세안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색조 화장을 지워주는 겁니다. 눈썹 지우고요. 아이라인 지우고요. 입술 지웁니다. 예. 이 상태에서 제일 안 지워지는 게 마스카라거든요. 요 위에는 오일을 좀 듬뿍 묻혀서 잠깐 덮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덮어서 시간을 줬다가 한올 닦아내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사용한 클렌징 오일인데요. 이 상태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쓸 거는 클렌징 크림인데요. 이 클렌징 크림을 그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렌징 크림은 오일로 다 지워진 것 같지만 아직도 많은 노폐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희석해줍니다. 노폐물을. 얼굴에 안에서 밖으로 꼼꼼하게 펴서 발라줍니다. 바르면서 포인트가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요. 특히나 이렇게 구석구석 우리가 주름이 잡힐 수 있는 좀 깊은 곳까지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클렌징 크림으로 마사지가 끝나면요, 본격적으로 클렌징을 가지고 저희가 세안을 할 건데요. 이때 클렌징을 듬뿍 해서 물에 적셔가지고 얼굴을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절대 얼굴에 자극을 주시면 안 되고요. 거품을 많이 생기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해면을 이용합니다. 해면에 물을 듬뿍 묻혀서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물기가 조금 남은 상태에서 얼굴을 닦아줄 건데요. 아, 지금 눈이 막 시리네요. 빨리 닦아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비누로 계속 세안을 했어요. 비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얼굴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찾은 게 클렌징이었거든요. 클렌징 하나만 가지고 세안을 했더니 그래도 요드름이 수는 줄어들었는데 계속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웬일인가 하고 계속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요즘 연예인 프로그램들에 보면 세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막 클렌징 오일도 사용하고 클렌징 크림도 사용하고 각질 제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얼굴에 자극 주는 거를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럴까 하고 생각해봤더니 이 피부감 민감해서 자그마한 상처라도 생기면 바로 요드름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보다도 이런 부드러운 해면을 이용해서 얼굴의 구석구석에 있는 그 모공 속에 있는 화장품까지 말끔히 빨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해면이 그 노폐물을 빨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안할 때 꼭 이런 해면을 사용하시면 좀 더 윤기 나고 부드러운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깨끗한 피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제가 세안을 다 끝냈는데도 화장을 하니까 계속 얼굴이 들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은 화장하면 너무 매끈매끈한 도자기 피부 같은데 나는 왜 항상 들뜨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에서는 세안을 하면서 각질 제거를 한답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가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화장품 폐기물들을 다 모공에서 빨아냈지만 세안해냈지만 이 피부에 그 각질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각질들을 제거하는 작업까지 해야만 이게 완벽한 세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황토 팩처럼 흙으로 된 각질 제거제를 준비했거든요. 이거는 뭐 본인이 사용하기에 달려있는데요. 저는 소량을 씁니다. 먼저 손에 이렇게 발라서 느낌을 보면 흙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알맹이들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거를 얼굴에 발라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마사지를 할 때 원형을 그리면서 피부 겉면에 남아있는 각질들이 이 마사지 팩과 각질 제거 팩과 같이 떨어져 나가도록 나간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겁니다. 예, 저는 한 5분 정도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게 프로그램 시간상 한 1분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저희가 화장을 하다 보면 특히 코 주변, 그 다음에 입 주변에 각질이 많이 묻어나거든요. 그리고 볼 주변, 이렇게 각질이 좀 많이 눈에 띄운다 하는 부분은 다른 것보다 한 10회 정도 더 해주는 것이 효과가 좋았습니다. 네, 자, 끝났습니다. 이 각질 마사지 팩도 해면을 이용해서 닦아내겠습니다.
물을 담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헹구지 못하는데 사실은 그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이걸 깨끗한 물로 계속 닦아가면서 제가 한 10번 정도 닦아내요. 그래서 충분히 깨끗한 물로 얼굴을 닦아내야지 네, 깨끗한 피부가 됩니다. 네. 저희는 북한에서 그냥 이런 비누를 사용해서 거품을 내가지고 얼굴을 씻었거든요. 정말 두 번, 세 번 발라요. 거품을 두 번, 세 번 발라가지고 화장을 지우고 화장보다도 북한에서는 때가 많이 나와요. 검은색 때가 많이 나와서 검은색을 없애기 위해서 화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얼굴의 미백을 위해서 세안이 끝난 다음에 쌀뜨물을 받아놨다가 그걸로 세안 마무리를 했었어요. 예. 근데 예, 여기서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각질 제거제라던가 뭐 이렇게 오일 같은 거, 클렌징 같은 거 쓰니까 굳이 쌀뜨물로 세수를 안 해도 희고 뽀송뽀송한 매끈한 피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 우리가 세안을 꼭 이렇게 꼼꼼히 해야 되는 이유는 피부 트러블과도 많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 탈북해서 오신 분 여자분들 중에 대부분이 한어원 나와가지고 피부 뼈두다리지라고 하죠. 그거에 시달려요. 그래서 피부과 가도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청결이 보장 안 됐으니까 나는 뼈두라진데 그거를 피부과에 가서 얘기하면 피부과에서도 해결 방법이 없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꼼꼼하게 세안을 하는 거로 해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뼈두라지가 올라왔다 하면 제 꼭 마데카솔 아니면 그 요드름 치료제 아니어도 상처 치료제가 있어요. 그거를 바르고 자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뼈두라지가 쏙 들어가 버립니다. 절대 다시 나지 않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